진또배기.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서 방금 여기 참가하려고 왔고요. 어, 예. 네, 28살 지금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직업이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를 네, 하고 계시는 네. 분이군요. 자, 일단은 트로트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는 들어주셔야 돼요. 하울링색이니까. 예. 과연 실력자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입니다. 신나게 들어볼게요. 박수 좀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치시면서 박수!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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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 어촌마을 어디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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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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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진또배기 어이야디야 다 같이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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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어이야디야 다 같이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 아이야디야 띠리리리 띠리 띠리리리 아하 배 띄워라 너를 저어라 파도가 노래한다 춤을 춘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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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 다같이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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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진또배기 어이야디야 춤을 추자 풍자 마지막으로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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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디야 어이싸 잘 들었습니다. 아, 진또배기시네요. 아, 좋습니다. 아,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1라운드 통과인지 탈락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가운데로 와주세요.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한 곡 더 들어보자. 1, 아니다. 조금 아쉽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맡겨주세요. 쪼르륵.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일단 1라운드 통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자 좋습니다. 이제 2라운드 바로 한번 만나볼 건데 일단 우리 참가자분 물을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빡세게 또 노래 부르셨기 때문에 2라운드 노래 어떤 거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물 좀 드시고 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곳은 여러분들 KB 청춘마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대 여러분들 입구역 9번 출구에서 직진해서 좌회전 올라오시면은 국민은행이 좀 마련한 여러분들 멀티플렉스 공간입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콘서트도 즐기시고 공연도 즐기시고 그리고 또 세미나실도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저희 또 청춘마루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어떤 거 가보실까요?
천년지기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청년지기 또 요 노래도 트로트 노래입니다. 과연 마이크 꼭 제 주목이 주종목이 트로트라. 아 네, 예. 아 편안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유진표님의 천년지기. 네. 자 이어서 신나게 자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조금 늦게 오셔서 신청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이크는 아, 내리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아, 갑니다. 그렇구나. 천년지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박수!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찬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이야. 다 함께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자 여기도 다 함께 친구야, 친구야 우정의 차를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2라운드도 굉장히 또 밝은 무대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일단 굉장한 또 실력자분이신데 여쭤봅니다. 한 곡 더 들어보자. 1 아니다 조금은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쭉쭉쭉. 네. 오. 좋습니다. 야, 2라운드 통과 처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야. 이제 3라운드 이제 10만원에 도전을 하시는데 일단 물을 좀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 3라운드 무대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 네 목이 많이 마르셨어요. 자 3라운드 노래는 어떤 걸 가보실까요? 아 자 여러분들 신나게 가고 싶으세요? 좀 잔잔하게 좀 정리된 분위기로 가고 싶으세요? 신나게요. 자 나는 신나게 가고 싶다. 좀 정리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발라드요. 죄송해요. 제가 발라드를 못해요. 네, 좋습니다. 네. 골라주시고요. 좀 잔잔한 게 좀 가오자 하는 사람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자, 이번에는 트로트로 제가 애창곡이 또 있어요. 오, 네. 자, 조항조님의 네네네 남자라는 이유로. 아, 예. 좋습니다. 이 노래 또 트로트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부르시는 노래거든요. 자, 일단은 아주 여러분들 트로트 중에 아주 잔잔하고 또 감정이 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자, 조항조 형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맞으시죠? 좋습니다.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 발성 테크닉 다양한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3라운드를 돌파할 수 있을지 만나봅니다. 박수치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둔 꽃이네. 그 세월이 너무 길어 저마다 처음인데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 잘 들었습니다. 오! 자, 좋습니다. 굉장히 구수하고 완전 정말 남자의 노래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무대까지 올려보자. 1. 아니다. 레전드까지는 아닌 것 같다. 상금 드리고 보내드리자. 상금 5만원. 5. 아니다. 7만원. 7. 아니다. 10만원. 10입니다. 3초 뒤에 거 보겠습니다. 3. 2. 1. 지금 거 봅니다. 좋습니다. 쭈루룩. 오, 예. 오랜만에 트로트 레전드 도전자가 나왔네요. 자, 50만 원 도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똑같이 여쭤봅니다. 마이크 잠깐 켜주시고. 네, 아까 전에 뭐 직업을 말씀하셨지만 일단 노래를 배웠거나 노래를 공부하셨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종을 하고 계신지 뭐 하시는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음악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현재 요양원에서 네. 어르신들 섬기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어르신들 네.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네. 오늘 마침 또 거리 노래방을 한다고 해서 네. 오늘 가족들이랑 점심 식사를 끝내고 네.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오셨군요.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행사를 좀 많이 진행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까지 이제 도전을 할 거고요. 현재 상금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상금의 주인공의 이제 상금의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저의 평가입니다. 자,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는 신청곡 두 곡과 선택곡 한 곡을 쓸 수 있어요. 선택곡을 먼저 하실지 아니면 신청곡을 먼저 쓰실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신청곡들이 좀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예. 그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채팅창에서? 예예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실지 먼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예, 좋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는 노래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가로 늦게 오셔서 나는 신청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한테 오셔서 가수명, 곡명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막걸리 한 잔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청곡으로 하실 거예요? 예, 신청곡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라운드부터는 신청곡으로 막걸리 한 잔 진성님 거 맞나요? 아니면 저기 임영웅님 거 뭐 버전이 여러 개 있던데. 저희 영탁님의 예. 버전 좋습니다. 영탁님의 막걸리 한 잔 저희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4라운드는 저의 라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레전드가 될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릴게요. 박수 좀 만나봅니다. 갑니다. 예. 한잔 헤이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탄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방천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방서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와우,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그냥 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과처리합니다. 야,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상금이 두 배로 떴습니다. 이제 2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이제 30에서 40, 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과연 이제 신청곡을 받으셨고 선택곡과 신청곡 타이밍인데 지금 선택곡을 쓰실 건지 신청곡을 먼저 하실 건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거 가볼까요? 우리 참가자분 신나는 것도 신청곡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일단 신청곡을 먼저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한 잔에 올라오고 땡벌 그리고 아파트 테스형 이제 나만 믿어요. 예. 그리고 잠자는 공주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모나리자 대중적인 거면 다 좋습니다. 형 사랑해요 등등등. 예. 아, 요양원 BTS라고. 네, 좋습니다. 진달래꽃 좋습니다. 등등등 고향역 네, 산에 등등등이 찐이야도 있고요. 제가 보이는 글씨는 둥지. 네. 네, 테스형이었어요. 아, 테스형. 네. 가능한 게 있을까요? 테스형으로 그러면. 테스형.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곡 쓰시는 거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라운드 노래입니다. 테스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테스형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나오죠? 자, 과연 레전드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일단은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막걸리 한 잔 맨 마지막 부분 하는데 딱 꺾는 부분이 너무 임팩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5라운드 6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 좀 만나봅니다. 갑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 고된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야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총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요 우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뻐
사이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다 같이 아테스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낳는 나에게 아테스야 아테스야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여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여 아 테스여 아 테스여 아 테스여 아 테스여 아 다음에 아 테스여 아 이쪽도 아 테스여 아 테스여 아 테스여 잘 들었습니다. 야 잘 들었습니다. 야 5라운드 노래 테스 형이었습니다. 아 나훈아 형님의 또 노래였습니다. 자 5라운드 고민이 조금 많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저는 생존 처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5라운드까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6라운드를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6라운드 이후에 이제 상금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곡은 본인 선택곡입니다. 자 본인 선택곡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곡은 시청자분들께서 신청하신 것들 중에 불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하고 들어요. 하지만 신청곡 말고 본인 선택곡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노래여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빠듯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노래 갈까요? 되나요? 네네네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매주 함께하는 곳 여러분들 매주 여러분들 5시부터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홍대 KB 또 청춘마을에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하시면 감사하겠고 청춘마을은 여러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커피숍도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 전시회도 보실 수 있는 공연장도 보실 수 있는 또 세미나실도 있고 다양하게 멀티 복합 플렉스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보셨어요? 시계바늘 가겠습니다. 아 시계바늘 어떤 분의 시계바늘일까요? 요게 저희도 저도 신유 아, 네. 신유의 시계바늘 아 좋습니다. 예. 요 노래는 저도 잘 모르는 노래여서 이게 공감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노래로 마지막 여섯 번째 곡 50만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만나보겠고요. 추가 신청자가 더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한 분 아, 오케이 알겠어요. 신청자분이 계시면 신청을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8시 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마지막 곡 시계바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박수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여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 숨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떨어지고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자 다같이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곡이었습니다. 시계바늘 맞죠? 자 일단은 마지막 곡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보신 소감을 조금 한마디 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잘 구독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구독자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아 혹시 저도 잠깐 홍보해도 되나요? 어, 네 하셔도 돼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저는 취미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서요. 피아노요? 네. 그래서 네네. 유튜브에 제록이 피아노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가 네네. 피아노 연주하는 그 커버 영상들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오, 네. 근데 좀 대중적인 음악은 좀 없어서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진짜 오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평소에 오디션 봐라, 네. 미스터트롯 나가봐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솔직히 저도 도전했어요. 네.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 아니 거기서? 예. 네. 미스터트롯에서? 예. 아이고야. 아니 근데 충분히 실력자인데. 모르겠어요. 저보다 실력자들이 뭐 만나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실력자 분이시고 뭐 시즌 2, 시즌 3까지도 계속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계속 끝까지 또 도전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엄청난 실력자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브 채널 다시 한 번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으세 어이. 네. 록 이. 피아노.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왜 피아노 유튜브를 해요? 트로트 유튜브를 하세요? 제가 사실 네. 촬영을 하면 얼굴 보고 촬영하는 거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 촬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이건 이제 방송이니까. 아 네. 참. 아 그게 뭐가 다른 건데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여섯 번째 곡까지 저희가 청해 들었고 굉장히 또 실력자입니다. 자 상금을 결정을 할 거고요. 우리 잠시 참가자분은 뒤를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상금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평가해 줘야 돼. 왜냐하면 레전드들이랑 또 붙어야 되니까 그렇게 맞다 생각해요. 네, 저요? 저는 솔직하게 냉정하게 보면 이거예요. 네, 냉정하게 봐야 돼. 왜냐하면 레전드와 레전드가 배틀을 떴을 때 밀릴 수도 있어서. 네, 그렇지. 좋습니다. 요거에서 요거 사이군요. 네, 요거. 알겠습니다. 자 뒤를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를 돌아주시고요. 자 상금이 나갑니다. 상금은 냉정하게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근데 상금 받으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일단은 감사원금 내고요. 네. 감사원금 내고. 네.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일단 감사원금을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아,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저는 45만 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 충분히 실력자시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50만 원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50만 원 받아가신 분들끼리 나중에 왕중왕전을 합니다. 근데 조금 미흡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5만 원을 좀 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실력자인 건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좋습니다. 우리 참가자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주시면 45만 원 상금 드리고 박수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유튜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저한테 주시고.